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제 지금까지는 돌아가면서 구원의 길에 대한 포럼을 매주 했었어요. 수요일마다. 이제 한 바퀴를 다 돌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충분하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더 해야 안 되겠나. 그죠? 충분하게 나의 구원의 길을, 즉,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조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조은수 목사님께서 매번 드리는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가 실제 나의 어떤 답을 찾고 또 내가 할수 있는 기도를 찾고 또 내가 할수 있는 전도를 찾는 게 중요하고 숫자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자, 사역자 한명 일어나는 게 교회를 10개 짓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다들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가고요. 다음 주부터. 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또는 성경을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인 전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보면서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답을 얻고 각인 뿌리 체질도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쓸수 있는 이걸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천지 차이 나거든요. 하시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나와지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없는 걸 만들어내고 뭐 어려운 걸 지어 짜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받기 이전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올 수밖에 없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상처들 당연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근원적인 문제 몰라서 와진 거고 그래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되셨죠. 그래서 복음 받은 이후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어야겠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그 얘기하면 돼요. 오늘 소아과 의사 하신다는 분, 예전에 이제 그 예선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가, 이제 포항에 계신 분이 이제 연결이 돼서 오늘 만나기로 해서 만났어요. 이분한테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서먹하고, 뻘쭘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이분이 내가 어떤 분인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분도 내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다고 하기보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이분에게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분 사이에 영적 소통 되기를 원하고, 뭔가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교회에 이제 위치 알려주고 얘기하다가 이제 저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할 얘기 뭐 있어요? 근데 이때 하순보 장로님 이제 그동안 있었던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 문제 있었던 일, 뭐 시달렸던 일, 그리고 하면서 결국은 이분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한석희 집사라는 제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 얘딱 접촉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한척 하면서 제 이제 인생 스토리. 제 가정이 무너졌던 얘기, 그 속에서 시달렸던 얘기, 그래서 이혼한 어머니 때문에 복음 듣게 됐던 얘기, 복음 들었을 때 내가 일어났던 나의 개인적 체험, 그 이후에 와진 학교와 내 가정에서 들은 응답과 변화, 그러면서 한석희 집사 만나게 해서 복음 전하게 되고, 한석희 집사의 가문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우리 이 친구가 초대교회에 오게 된 것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 쭉 하다가 또 영화 곡성, 요즘에 곡성 얘기하면 곡성 얘기하다가 자꾸 귀신 얘기를 영적 문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분이 저기 욱 하면서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뭐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막 쏟아낼 때 감을 잡았어요. 아, 이분은 눈에 보이는 귀신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무기력증, 무관심, 무감각. 좀 아무리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시간 지나면 잊혀지더라. 그럼 그렇게 뭐 힘든 일 아니더라. 이런 생각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한 건 케이스다. 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겐 이렇게 드러났고, 준 사람 저렇게 드러났는데, 의사 선생님에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고 이제 설명을 하겠다. 내가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도 창조됐고, 인간만 영적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함께할 때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나는데 그렇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이론과 문화와 내용을 써든지 복음 하나를 못 듣게 막는다. 정상적인 불신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정상이다. 본인 당신에게 복음이 관심이 안 가고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거 정상이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이분이 아 이러면서 아 사단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를 깨닫더라고요. 들으러 올라 해도 안 와지고 뭔가 안 되는 이 부분에 사단이 복음 하나만 못 듣게 하는구나를 하나 깨달았고, 또막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말하기 힘들잖아요.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막 하길래 감잡았지. 아 이거구나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미혹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미혹하는 영 이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미혹해서 진리보다 다른 걸더 집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다.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그런 영적 세계 하나님 귀신, 천사 이런 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것에만 바라보도록 주시다. 이렇게 미혹을 한다. 현실로. 과학과 의학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혼미케 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어떤 사람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인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나타나서 두려움 가운데 잡히도록 한다. 보니까 선생님에게는 미혹하는 영으로 가서
마치 이런 영적 세계와 진리가 없는 것처럼 속인다. 사단의 역사. 그러더라고요. 그러나서 또 지나가던 말에 자기가 볼 때는 저는 따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들 봐도 안 행복해 보인대요. 행복 안해 보인대요.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근데 내 오늘 영적 상태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 속에 저도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지금 행복 안 한대요. 이래 부르면 아 역시 이래 될까요?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감정적인 행복 여러 가지 행복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나한테 목사님 정말로 행복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옛날 영적 상태였으면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 간증 하나 해도 되겠냐 하시라고 간증 하나 할게요. 내가 경주에 왔다. 원래는 내 상태가 제가 가정의 상처 속에 가정을 내 눈앞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내가 얼마나 우리 집사람을 좋아하냐면 볼 때마다 뽀뽀한다. 우리 집사람 나보고 징그러워서 피한다. 내가 그토록 사람이 그립고 사람하고 이렇게 부대끼는 거 좋아하고 스킨십 하는 거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한다 내가. 이못 놓는다. 그런데 내가 지금 경주 와 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불가능 아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냐? 내가 너에게 준거 뺏어갈 수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냐? 그때 내 많이 울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실 텐데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막 행복하게 저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 애를 써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삐져보면 싸워불고 더 상처 좀 불고 우리 아들 하는 말 엄마 아빠 싸우면 사단이 기뻐해 그래도 순간 띵받치였어요. 근데 또 싸우니까 또 세민이가 아 엄마 아빠 싸우면 사단이 기뻐한다니까 하니까 야야 조용히 해봐라 지금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러면서 싸웠거든 계속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 열받아 보면 내 마음대로 안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실제로는 가정에 대한 불신앙이 내 안에 있었던 거다. 내가 과거의 가정이 깨졌던 것처럼 또 깨질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 집착했던 나의 상태, 그걸 내가 어느 날 발견했다. 그리고 놓을 수 있더라. 또 하나 더. 근데 그래서 경주에 와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옆에 그 시커먼 남자 요한이, 기진이, 뭐 유석이 앉았는데 시커먼 애들 속에 내가 같이 자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집에 가면 여우 같은, 아, 여우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아빠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내가 가서 뭐 하는 짓일까? 화장실 가서 앉았는데, 이거 뭐지?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다. 나는 순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순간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순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근데 그날 아침에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때 내가 행복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경주로 보내실 때 내게 주신 말씀들과 약속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행복할 수 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내 고등학교 때 무너져서 경제 문제로 도망쳐 버렸고,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어렸을 때내 키우기 힘들어서 집 나가 부르고, 한번 나가려면 두번 나가 부르고, 세 번, 네번 나가다가 나중에 이혼해 버렸다. 이혼한 증거가 뭐냐? 이혼한 조건이 뭐냐? 경호를 다시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했다. 그래 버림받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우리 가족의 아버지, 삼촌, 할머니 계시는데 그세두 명이 그랬대요. 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고아원에 갖다 맡겨라. 그 애가 말을 못하지만 그걸 영적인 부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엄마가 없는데 담배역이 가득한 방에서 크면서 제 고아원에 갖다 맡겨라. 그런 기류가 흐를 때 분위기를 제가 얼마나 어땠겠어요, 상태가.
갓난애가. 내가 내 상태를 생각해보니 심각했더라고요. 그래,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그 말은 알거든요. 그래, 내가 그토록 집착할 수밖에 없던 거, 사람에게. 가정을, 여자에게, 자녀를. 그게 깨질까봐 막 불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도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비슷한 상황만 보여도 올것 같은 기미가 나도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와 상처가 각인됐겠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단다.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듣도록, 믿도록 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날마다 확인되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내게 있고 없고, 문제 해결됐고 안 됐고가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보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니 이러는데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오늘 증거를 얻었어요. 소아과 의사가 말하기를 저 목사는 행복해 보인다 증거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에게 입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소아과 의사한테 입증받아요. 소아과 의사가 저랑 차가 달라요. 렉서스. 조 목사님 타고 다니는 렉서스. 스포츠는 뭐냐? 골프, 승마. 저는 뭡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차도 내 차가 아니고 집도 내 집이 아니며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그 골짜기도 2천만 원까지 헌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소아과 의사가 나보다 가진 지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아과 의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행복해 보인다면서. 저는 의사에게 증명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갔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나를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 스토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서로 도전받고 충격되고요. 보니까 그게 아니대. 유튜브로 관계된 모든 사람이 충격받고 도전받더라고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요즘에. 저는 될수 있으면 유튜브에 안 올라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 개인적 바람이에요.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야 되는데 유튜브에 강경호 목사 뜨면 제가 잡힐 염려가 이 자료가 지울 수도 없잖아요. 전국이 수많은 메시지가 도니까 류광수 목사님,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 다 떠가지고요. 가면 대번에 알아요. 중국 공안도 알고 북한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은수 치면 유튜브에 다 뜨는데 뭐 강경호 치면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이건 진짜 안 좋은데 이게 그래서 뭐 하나님 뜻인 줄 믿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만들어낸 얘기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말로 복음으로서 여러분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된다면 그것보다 더 제일 좋은 복음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의자매님들 계속 각오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진짜 많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요 전혀 구체적인 얘기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저는 더 구체적으로 하시라. 더 과학적으로 하시라. 더 실제적으로 하시라. 더, 그리고 요즘은 플러스 하나 더 했어요. 이제 영적으로 하시라. 육신적인 변화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증거를 말하라.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게 미션을 주면 바로바로 실천해요. 요한이는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한 일주일 지나도 안 하고, 한달 정도 욕 되게 하고, 때리고 해야 이제 할까 말까 하는데, 근데 바로 해요,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 아직 이게 완성되지 않고, 물론 완성이라는 건 없지만, 충분히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간증할 게 뭐냐면,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라는 거 거창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요 인생 스토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감람산. 자, 무슨 얘기?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다락방이라는 만남 속에,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 이걸 포럼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인생 소리라는 묻어 나오거든요. 포인트가 이게 갈보리산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게 갈보리산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감람산. 이게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즉, 나의 정체성 속에, 정체성이란 말은 이 다락방이라는 복음 흐름과의 만남, 그 속에서 이 초대교회와 조은수 목사님이라는 전도자와의 만남, 그 속에서 경주 지역과 이 경주 교회와 그 나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거 깨달아집니다. 그 속에서 나아지는 나의 기도 제목 나옵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야, 요걸 하신 분은 요 포럼을 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하는 게다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틀린 말을 할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제 보여지고 확인될 겁니다. 하다 보면.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이게 발견되는 것만큼 이게 보여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것도 좀잘안 보여요. 기도 제목이 요 수준에서 같이 가거든요. 기도 제목 이러면 쉬운 얘기인데, 나의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부분 이제 포럼을 하시면 됩니다. 된 것만큼, 안 되면 안된 것만큼. 그래서 선택을 드릴게요. 요게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요걸 하시면 돼요. 요거를. 요게 하면서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얘기만 하셔도 되고. 이걸 하다 보면은 다른, 다양한 걸 보고, 이걸 또 하다 보면 메시지 이렇게 들려요. 메시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런 포럼들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가 나올지 이제 당연히 아시겠죠. 나의 전도 또는 나의 전도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자, 근데 그냥 이거 없이 이게 나올 수가 없고, 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전도 현장은 자기만의 전도 현장에 이제 교회와 연결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아요. 자아 도취형 현장 확인하는 수준의 전도 현장이지 실제 지속적인 전도 현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시간표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만큼 이게 보이고 연결되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 현장 소개를 하고 나의 자기 현장을 소개를 하고 이 현장을 두고 연결되겠지만 나의 전도는 뭐며 나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며 여기서 어떤 응답들이 왔고 어떻게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세 가지. 근데 하다 보면 같이 나옵니다. 인생 스토리 하나 다 묻어 나와요. 인생 스토리를 구원의 길 관점에서 개인 전도 관점에서 인생 스토리가 나오고 같은 인생 스토리인데 나의 미션이라는 부분 속에서 인생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 같은 인생 스토리인데 나의 현장에 어차피 증거로 나온 현장이니까 현장에 나와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했는데 황문대 권사님이 다 해봤어요. 한 시간 동안 이거 하라고 했는데 다 해봤어요. 단계적으로 다할 생각이었는데 뭐 이미 현장에 영적 흐름이 글로 가니까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더 세분화해가지고 해서 목사님이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렇게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또 하나의 메시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와 또 본부 훈련 속에 받은 메시지들이 확인되고 적용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해요.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 요즘에는 뭐 누구누구의 구원의 길을 먹고 녹취한다는 얘기 없어졌어요. 그 얘기 이제 안 하셔.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항상 윤 누구 기도 그 구원의 길을 보고 누구 구원을 보면서 나를 보는 구원의 길을 생각했는데, 구원의 길한 바퀴 다 돌고 나니까 그말 없어졌어요. 그거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거 좀 다른 갈급함 속에서 나아지는 몸부림이거든요. 그거 없어졌어요. 한 바퀴 도는 사이에. 그래서 이거 충분하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 팁을 드리자면은, 십자가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를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수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성경 구조 중심으로 하다가 그것이 내가 보이고, 그래서 내 인생수로 연결돼서 나아집니다. 결국 이제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말씀 놓치고 너무 인생 스토리로 가버려도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걸 충분히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다음에 하시겠다 하신 분몇분 계세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이현성도 다음에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손희경 선생님도 다음에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해숙 감사님도 완성이 안 돼서 다음에 한번 하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하시면 되고, 요 속에서 요로 넘어가십니다. 나의 교회와의 만남 속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기도 제목.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교회 안에 팀 구성, 자연히 전도 팀 구성이 나옵니다. 이거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데 이게 응답으로 와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2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쭉 주셨죠. 카메라를 한번 잡으면 재밌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 이 교회와 이 시대의 하나님 다락방과 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 저 전도자를 만나야 되고, 그 속에 나와의 개인 속에 또 교회 안에 이런 팀 구성들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조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그럼 이거 나중에 교회 안에서 팀 구성이지만 나중에 현장으로 자연히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팀들. 그래서 대구 초대교회를 보면, 대구를 보면은 예손 팀 나오잖아요. 전문 기능 팀 나오잖아요. 이게 발전되니까 지금 중국 선교팀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라파, 마약 팀 나오잖아요. 그것이 지금 미션과 미국과 유엔까지 문 바라보잖아요. 팀 나와요.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집니다. 계속 이 속에, 이제 계속 인도받아 가다 보면 나와져요. 그럼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기억하시죠? 정신병 시대. 정신병 시대를 대비하라. 그래서 정말로 사역자, 그리고 전문인 중에 간호사, 복지사, 의사, 오늘 이 현장에 간호사가 많잖아요. 간호사가 많잖아요. 전문인들 있잖아요. 이 팀들이 말씀에 인도받아 가는 중에 나아집니다. 팀. 그리고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와 아까 전도의 흐름 속에 전도 현장에 문이 열리는. 연락 안 해도 연결되고 열려요. 이게 안 열릴 때는 겁나 답답하거든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길거리 막 전도하지 말고 성경적 전도하라고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현장을 훈련 차원에서 다니기도 해야겠지만 내 인생의 교회와의 만남 속에 정체성의 답이 나아지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아지면 팀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전도자와 전문인과 렘넌트가 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지속될 수 있는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대구에서요. 그 팀이 이 경주도 그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제가 기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중신학원 1기 했을 때 제가 맡은 게 뭔지 아세요? 제 간증한 게. 절대지교회. 내가 목사님 저 절대지교회 안 되는데요. 야, 이 새끼야, 그냥 해.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응답받은 간증하면 돼. 이 새끼. 설명도 안 해도 그냥 하래. 그래서 내가. 주여, 절대주교 내가 언제 해봤나? 지금까지 전도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의 절대주교에
지게 해보고 싶었지. 나름대로 흉내도 내보고 방법도 써보고 오만지 떼만지 다 해봤는데 안 돼. 근데 나보고 절대적에 간증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 절대적에 간증하면 초등학교 증거 있었던 지게 간증하면 되겠지 하고 간증하러 나갔는데 섰는데 막막한 기라. 주제를 주고 간증하라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간증했어요. 앞으로 하나님 절대적에 나를 통해 될 것을 믿습니다. 성질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으로 나를 통해 절대적에 될것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킨 겁니다. 이랬는데, 제가 어느 날 곰곰하게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래, 그때 내가 절대적에 간증했는데 내가 절대적에 있네. 야, 나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응답해 버리는구나. 그러면 여기 어떻게 봐줬어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 미리 이 경주라는 지역을 전도자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현장에 미리 보내서 지역 한번 분석해보고 알아봐라. 건물도 알아보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조성환 목사님 만나서 팀을 이루어 현장을 다녔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황부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왔죠? 조 목사님, 전체 읽으시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이제 가장 주역이고 리더 아닙니까? 조 목사님. 그리고 현장에 초대교회 지금까지 중직자로서 증인, 불신자로 시작해서 증인된 조장로님 팀. 그리고 이제 전도를 배워가야 되고 앞으로 이 훈련을 받아가야 할 부족한 제가 팀을 이루어서 처음 만난 게 황부태 권사님.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하신 거예요. 내가 뭐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팀이 구성되니까 하나님이 이숙자 장로님을 통해서 황무태 권사님을 통해 문을 열어서 만남이 생긴 겁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이 어떤 지교를 해야 되는가 형태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류 목사님이 만나지네.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지교를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유 목사님이 그래 그럼 너희 개교에 지교하지 말고 지역을 살리고 전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훈련 센터로서의 지교회를 해라. 지교회 형태까지 만들어지네. 나는 조그만한 홀 얻고 조그만하게 전도 운동하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할 생각했는데 이 지교회는 전문인도 올수 있고 의사도 올수 있고 경제인도 올수 있는 그런 지교회 되고 지역의 모든 사람 함께 갈수 있는 훈련 센터로서의 지교회를 해라. 갑자기 일이 커졌어. 거기다가 유 목사님까지 와서 개회 예배했어요. 개업식을 이빨 크게 붙었어요. 개업식을. 이게 지교회입니다. 즉, 보세요. 내 인생 스토리 속에 교회와의 만남 속에 올바른 기도 제목 받고 인도받아 가는데 그 안에 팀 구성이 나아진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조 목사님, 조장로님 그리고 저 그리고 현장에 파송되는 임유경 집사 왔는데 하나님 황부대 권사님 만나지고 본부의 흐름 알려주시 본부 지교회라는 훈련센터라는 훈련 흐름 속에 이 지역에 어떤 지교를 해야 될까지 형태까지 결정돼 버린 겁니다. 사역의 방향까지 제가 뭐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비된 거 드러나고 영세 전부터 감췄던 게 이제 나타나신 바된 속에 그냥 이거구나 하고 따라갔다가 이거네 하고 따라갔다가 이거밖에 한게 없어요. 오죽하면 이숙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강경호 목사님 받고 편한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러시냐니까 현장 데려다줘 가면 말할 사람 있어 말만 하면 돼또 이쪽으로 옮겨다줘 그럼 말만 하면 돼 그렇게 편한 사람 어디냐고 내가 봐도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한게 없어요. 제가 앞으로도 한게 없겠지 할게 없겠지만 하나님이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예수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그 강단을 묻더라고 어떤 강단을 타야 됩니까? 물어봐요. 자기 원래 강단은 최고에 있는 본교회래요. 그런데 또 여기 한빛 RUTC에서 메시지 듣는데요. 거기다가 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그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메시지 듣는데요. 어떤 강단을 잡아야 됩니까? 그 뭐가 강단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대요. 그때 잡는 거라. 이때는 이때, 저때는 저때, 그때는 그때. 안 그래도 좀 저분의 영적 상태가 혼돈이거든요. 강단도 혼돈이라. 왜맨 뒤에 앉으셨나요? 맨 앞에 앉으시지? 원래 그거 내가 앉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떼고 앉으셨습니까?
하여튼 두분 상태가 혼돈인데 강단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더니만 예수 권사님 제게 한 말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를 완전 묵사발 만드네요. 내가 억울하더라고. 내가 저분을 묵사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원래 묵사발이었지. 제가 묵사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묵사발입니다. 묵사발인 상태를 못 보고 있으니까 상태가 묵사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줬을 뿐이지. 전도자로서 그분의 상태를 알려줬지. 내가 묵사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억울해가지고 제가 묵사발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묵사발이셨습니다. 근데 저분이 참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인정하시더라고요. 인정하시더라고요. 더 얘기 안 할게요. 개인이 복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만큼 여러분 교회와의 만남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강단이 어떤 강단입니까? 헷갈리죠? 그때그때 여러분 듣기 좋은 강단 찾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 답을 주고 뭔가 힘든 부분에 뭔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들려올 때막 이것저것 찾아 헤매시죠? 절대 응답 없을 겁니다. 절대 응답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지는 응답은 없을 겁니다. 그때그때 배고프면 밥은 주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데 정말 어려움 위기 가운데 건지긴 하시겠죠. 그러나 교회와 함께 여러분 정체성에 맞는 여러분 달란트에 맞는 여러분의 전문성에 맞는 지속적 응답 안올 겁니다. 그냥 안 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올 겁니다. 그토록 교회와의 만남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흡수 교만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귀에 잘 들었잖아요. 강단 메시지는 우스워 보이는기라. 자기 담임 목사님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저거밖에 메시지 못하나?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와서 되나? 그 사람이 메시지를 못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이 주의종과의 만남, 내가 개인이 답이 난 만큼 내게 와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모든 걸 예비 다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인생에 지속적 응답이 다 온다니까요. 나에 대한 상처와 열등감이 많으니까 만남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보거나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면 또 우월해 또 자기가. 교만한 눈으로 막 메시지 함부로 막 칼질하고 지도 안 되는 게. 메시지 왜 이렇게 나가죠? 갑자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강단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리스도가 직통 계시해서 직통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습니까? 바울처럼? 아니죠.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이 다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 사람과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 하신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혼자 갑자기 쫙 나타났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죠. 부모와 그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소중한 줄 모르고 목사님 소중한 줄 몰라. 부모 소중한 줄 모르고 가정 소중한 줄 몰라. 지 혼자 잘났어. 지 혼자 맞는 부모 욕하고 목사 욕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온데 방황하면서 자기 상처 달래주고 자기 위로해줄 남자, 자기 위로해줄 교회 찾아다녀. 서로 쳐다보지? 서로 쳐다보면 들키는데 이 시간표에. 근데 너희 둘다 이름 아는데. 그게 자기 영적 상태예요. 제말 이해됩니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가 아니고 아버지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고, 어머니 나를 배신하고 가셨. 부모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내가 몰라. 저들, 그분이 내게 필요하고 그분들을 내가 집착하고 사랑했지만,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내가 몰라요. 부모를 제가. 그러니까요, 목사님 소중하고 교회 소중한 줄 몰라.
교회 중직자 소중한 줄 몰라. 은근히 내 마음속에 조 목사님을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조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어하고, 저분이 할 때마다 내 심장을 찌르는 말한 번을 얼마나 쪽팔려하고, 나도 저거 할수 있어요. 의기와 이런 틀린 생각으로 오랜 세월 초대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응답받는 조장로님 너무나 믿고, 너무나 식이 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리고 저분이 한 번씩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냐는 모르지만 그런 눈빛이 들려올 때 너무나 힘들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싶고, 나도 다른 교회 나가면 웬만큼 잘 나가는, 잘 나갈 수 있는데, 너무 확실한 교회 와서 이렇게 맨날 밑바닥에 짓밟히는 나를 보면서, 그때 다른 교회, 그 스카우트 왔었는데, 가지는 못했지만, 가서는 안 됐겠지만, 이미 와 있는 교회와 전도자의 만남 속에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전도 되겠습니까? 그 상태로 전도가 되면 더큰 문제입니다. 지가 맞는 줄알거 아니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못하는 현장 사용 대가 있다. 목사님도 저 사람 못 살렸는데, 목사님 메시지도 은혜 못 받았는데, 내가 현장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 목사님도 못하는 걸 나는 했어. 이따구로 깨닫거나 이따구로 저주받습니다, 이거는. 그 상태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전체 메시지, 전체 방향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 그 말씀 따라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만난 거 현장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큰 영적 흐름 속에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구체적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개인 전도, 현장 전도 안 하는데 내가 패스 응답받았고 교회 데리고 왔고, 근데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율법이 그뭐 뜨고 저 뜨고 해가지고 못 살리고 나는 되고. 큰일 납니다. 겁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세웠는데, 뭣도 모르고, 영적 원리도 모르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라고 하면, 공공연하게 목사님을 불신앙하는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전도 안 됩니다. 목사님의 문제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 아닙니다. 이 사단이 크게 그 안에 가시를 찔러 놓은 겁니다. 이 상태로 본부 메시지, 뭐 훈련, 본부 훈련, 이 상태로 뭐 괜찮은 사역자 메시지 막 찾아다니지요. 막 듣죠. 유튜브나 막 이런 걸로 찾아 헤매면서 듣죠. 갈급할 때마다 막 나름 뭐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죠. 백날 해보세요. 그 자리. 순간은 마음이 해갈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복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주신 겁니다. 맞죠? 그것만큼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최고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 와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한번또 예수 권사님 찾아와가지고, 예수 권사님 얘기 자주 나오네. 저한테 선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매년 아프리카 선교를 갔대요. 이번에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인도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왜냐면은 본인의 시간표 가지고 구원의 길도 제대로 못 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면은 간호사로 살수 있는 봉사는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도 귀한 것입니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개인이 구원의 길이, 즉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을 얻고 교회와 전도자의 만남이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만남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게 전도 안 되던 여러분 직장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의 우상과 흑암 문화가 흑암이 무너집니다.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만남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게 존도 안 되던 여러분 직장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의 우상과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힘. 그한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만남,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 나아지면 그것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소중해. 내가 어쩌다 저런 목사님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장로님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권사님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사모님을 만났고 저런 전사님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렘넌트를 만나고 저런 최신자를 만났을까? 그 사람의 행위나 삶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속에 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 한 팀으로 주셨다는 거. 완전하기 때문에 존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 받은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곳이 있다면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제가 얘기하지 않던가요? 내가 황순태 목사님을 매일 거의 봤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지난주 초대교회 안 나오실 때는 1월 되면 못 보잖아요. 이상하게 보고 싶어. 그립고 허전하고. 내가 우리 마누라도 있는데 왜 내가 황부대 고사님 보고 싶고 그리고 허전하고 지금 좀뭐 하고 있을까? 지금쯤 어디 계실까? 제가 미쳤지. 복음에 미쳤지. 생각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니까요. 손영경 간호사, 내가 그때 차 타고 집중훈련 가다가 첫날 좀 포럼을 했어요, 차에서.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차 타고 가대.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올 법 했는데 다른 차 가대. 그리고 나는 저 인간을 보면 몹쓸로 반가운데 저 인간은 눈몇번 마주쳐야 겨우 인사할까 말까 하고 내가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사받대. 야, 참네.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당겨가지고 한 번씩 묻거든. 전도는 어떻게 하냐고. 전도 또 나름대로 한대. 그의 전도했냐가 못했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니는 아직 전도하신 상태가 아니야. 근데 내가 저 간호사한테 억수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쟤날 피하더라고. 제가 다른 관심이 있겠습니까, 쟤한테? 다른 관심 아닙니다. 처음 만났는데, 내게 있는 복음과 자를 보면서 내 마음에 당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 주권이지. 못 만나게 해도 하는 것도. 내가 재윤이 그날 여기서 쓰러져 가지고 말안 하고 혀 깨물었다고 울고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뭐 들어온 거 있거든요. 자를 두고. 그때부터 자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항상 보지만 내 마음속에 제 행상이 있었다니까요.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조수환 목사님 처음 만나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경주 지역의 동문의 만남입니다. 목사님 동문이고 나도 동문입니다. 동문의 만남. 이 제3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가지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보고 밥 먹을 때마다 전화해서 밥 먹으러 오십시오. 당구 치러 갈 때마다 당구 치러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가는 가운데 진짜 같이 가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다른 거 인간적으로 안 맞는 거 많아요. 인간적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인간적으로 친해지려면 한게 많아요. 예? 내가 진선미 사모님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진 사모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이러는 거죠. 진짠데.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목소리 반갑거든요. 거기서 동안이시잖아요. 오늘 딱 병원 갔는데 파란색 리본 딱 꽂고 컨셉 고딩 컨셉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딱 어제 딱 보면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주사를 딱 들어 앉아 있는데 이러다 며칠 끝나겠다. 그 애가 주사 맞으러 링겔 맞으러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애가 십자가로 이렇게 누웠어. 엄마 다리 잡고 간호사 팔 잡고 십자가. 아, 십자가다. 근데 얘가 주사 놓지도 않은데 얘가 주사 맞을 줄 알고 울어. 으이, 울어. 그거 보고 엄마도 마음이 아팠는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진사모님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쓴다. 아, 예. 하면서 푹 줄어 부르는데 한 방에 끝냈어요.
내가, 야, 이 메시지가 보인다. 무슨 메시지가 보이냐? 그래, 제가 열감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주사를 놔야 돼. 주사를 놓으면 아파. 그냥 피부를 뚫고 들어가니까. 그 피부가 뚫고 들어가야 약이 들어가야 얘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 저거다. 영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 하면은 아파. 왜냐, 불신앙으로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나 불신앙인 것을 뚫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파. 그런데 그게 정말로 약이 되고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 그 전도자는 욕을 먹을지라도 한 번씩 아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진선미 간호사님이, 아, 얘가 아프면 어떡하지? 찔러가지고,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못해. 이러면 이제 간호사 그만둬야죠. 근데 능숙한 간호사라. 아, 얘하고 바로 찔러 풀어. 한 방에 실수도 한번더 찔러 풀어. 그 다시 찌르는데 며칠 안 걸려요. 바로 찔러 풀어. 왜냐면, 이렇게 떠고 있으면 부모가 힘들어요. 부모가 아파하거든. 한번 또, 이러다가, 아, 됐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되거든. 간호사, 숙달된 간호사입니다. 제가 그때 그, 한번 열감기 나서 갔어요. 왜 갔냐면은, 그때 어떻게 실제 환자를 받는지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아프기도 아팠고. 진 사모님 날딱 앉혀놓고, 한번 찔러드릴까요? 두번 찔러드릴까요? 여보세요, 요한이가, 알아서 휘 감아주세요. 그러더라고. 너 서기 감아달라고. 목사님, 이런 날이 올줄 기다렸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제가 링겔 많이 맞아봤거든요. 한 1년 6개월 이상 병원 생활하면서 질리도록 맞았습니다. 혈관 다 숨어버릴 만큼 다 맞았습니다. 아파서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싫거든요. 그때 악몽이 떠오를 뻔했습니다, 제가. 근데 한 방에 놓더라고요, 한 방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경주에서 진선미 사모님과 경주 주교와 저의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된 축복된 만남이고 이속에 하나님이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없는 응답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거 내 보고 싶지.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그걸 기도를 해야지. 이 사람 향한 미션을 찾아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교회 흐름 속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고 흘러오는 것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보여요. 완전 조 목사님 수준만큼은 안 되고 저 사람 수준만큼은 안 되겠지만 가죽옷. 맞죠?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들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 중심이란 600만 대 숫자가 뭐를 눌렀죠? 피제사인데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은 피제사 지내는 장소입니다. 흐름 말씀운동이 성막 중심으로 촥 이것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돼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인들 홍해가 갈라막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이 가로막습니까? 요단이 멈춰섭니다. 여리고가 가로막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해와 달이 가로막습니까? 해와 달이 멈춰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파라 보인다니까요. 거두절미하고 로마가 가로막았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장을 깨달은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 인물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주 313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맞죠? 초대교회가 복음 놓치고 중세교회화 돼서 우상화 됐을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심지어 17절부터 일어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른다.
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또 복음 놓치고 종교로, 박애로, 율법으로, 신비로, 교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성경적 전도운동을,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시대의 흐름. 그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현시킬 초대교회와 담임 목사님 만난 거예요. 유 목사님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은수 목사님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모세 중심으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 모세 중심으로 말씀 운동 일으키러 가는데, 감히 모세의 누나,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모세 누나. 모세를 힐난했습니다. 왜냐? 모세 전 부인이 죽고 후초를 드렸는데 흑인을 드렸어. 조상님이 되게 하셨어요. 전도자들은 피부 까만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얘들아. 제 집사람이 까먹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 아, 전도자들은 후초를 흑인으로 이렇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네가 흑인을 말이야, 후초를 드릴 수 있냐, 이렇게 했다가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이마에 문둥병 번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복시켜줬죠, 한마디에.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흐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회복과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락방은 맞았고 다른 건 틀렸다, 이 말도 아니에요. 복음이 소중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회복된 이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이제는 나타내신 바된 것,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 맞죠? 이 속에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교회와 그 속에 있는 전도자들과의 만남, 이 속에 구성된 팀 구성,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과 축복과 모든 방향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강단 말씀이 들립니다. 이래야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고,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며, 여러분들의 방향이요, 나침판이요, 힘이요, 양식이며, 그 응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강단이니까 들어야 하니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선포되는 본부 메시지와 이 흐름 속에서 그걸 현장에 성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선포된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실제 실현되고 영적 최전방이잖아요. 이것도 몰라. 강단의 중요함도 몰라. 지 혼자만 몸부림치는 게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경주가 그래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호락호락해? 당찬 랩런트입니다. 여러분 병원 현장이 그래 만만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크고 작은 인간관계, 선후배 관계에서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미쳐버리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쌍욕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속에서. 그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응답인지는 안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이때 현장에서 말씀의 실현, 성취, 응답, 축복 와지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갈보리.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감람산. 이걸 보라고 뭐라 합니까? 마가다라파. 이걸 뭐라고 보고 뭐라 합니까? 천명.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소명. 이걸 보라고 뭐라 합니까? 사명. 맞죠? 이걸 보라고 뭐라 합니까? 일심.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심.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지속. 지속됐으면 응답밖에 응답이 오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오직.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이거 뭐라고 그래요? 24시. 이거 보고 하나님 없어 25시.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원. 이거 보고 각인이 바뀌었다죠. 복음이 깨달아. 내가 교회에 뿌리는 걸 보고 뭐라 해야죠? 뿌리. 내 현장의 삶이 달라지죠. 체질을.
21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특별히 배우고 외우고 따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이 간증은 하시라. 다음 주부터. 순서로 어찌할까요? 순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드신 거죠, 지상분이. 근무 때문에 그러시죠.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로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조 목사님께서 팀 기도팀 구성해라. 그럼 옛날에 기존교에서 하던 것처럼 청년은 청년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팀하고 막 한다 하자 하다가 얼마 뒤에 깨져버리고.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시작도 해야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쫙 가다 보면 딱 만나지는 만남 속에 보이는 만남 속에 딱 만나진다니까요. 왜 전도 현장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보니까 감을 잡겠더라고요. 감을. 옛날에 저는 동아리 하듯이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짜줘서 이렇게 해라. 친한 사람끼리. 잘 안 돼. 처음에 친해서 하다가 서로 삐지면 안 해. 이런 부분들 하시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갚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누릴 수 있다. 복음 받았지만 기도를 누릴 수 있다. 혼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되어져 기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없겠죠. 기도가 되는 수준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단계, 또 문제를 와도 응답과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영적 단계가 되면 되는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오늘 그 자매가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목사님 정말 행복해요? 내가 오늘 별로 안 행복했는데 안 행복해요? 이러면 꽝이잖아요. 근데 얘기했거든요. 내가 정말 행복한 이유. 이게 그 내가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약간 못 들었죠? 소아과 의사가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소아과 의사 나보다 가진 게 많아. 차도 렉소스인데 다시 얘기하는데 렉소스 운동 취미생활 승마 승마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골프 난 당구 치는데 골프 그분이 하는 말 아 목사님 정말 행복하겠다면서 그게 맞다면 나는 갖고 있는 전재산 없어요. 전재산 없어. 내 이름도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산 많고 스펙도 많고 지식도 있는 분이 나보고 목사님 정말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행복하겠다 증거받은 사람이에요. 증명받은 확인된 사람 웃지 마세요. 그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지금도 무한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안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당신보다 심각하게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어. 은혜를 주셨어. 구원하여 주셨어. 지금도 함께 하셔. 모든 문제, 사건, 상황 속에 나를 인도하셔. 혹 응답 안 하신다. 그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혹 응답하신다. 그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신 그분의 축복된 계획 속을 난 이루고 이 속에 내가 서 있기에 내가 행복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 목사님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면서. 그런데 기도 이전에 사람들이 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그 이해가 안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옵니까? 확인 안 됐어. 내게서.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실질적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어떤 축복이 와집니까? 과거가 발판으로 정말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표와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래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보입니다. 그걸 비전이라 해요. 오늘 내게 있는 일이 미래의 성취될게 보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해요. 한마디로 임마누엘. 이게 아직 안 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뭡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염원하는 거,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 기도입니다. 꿈꾸는 다락방 가면 그러잖아요. 그책 보면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데 장소에 가서 그걸 꿈을 꾸라고. 그럼 이루어진다고. 그거 기도입니다.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 영적 문제가 오가는 곳에서 그렇지. 그러나 모든 종교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왜냐, 복음이 희미한 것만큼 구체적인 뭔가를 제시해요. 그 어디로 몰고 가느냐면은 엑스타시, 황홀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접신이나 귀신과의 만남을 줍니다. 그때 굉장한 체험도 하지만 굉장한 영적인 문제도 옵니다. 모든 종교가 이래요. 불신자도 집중하면 뭐 와요? 해보세요, 정말로. 자, 그런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있는 상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사단을 만날 뿐이고 더큰 영적 문제가 올 뿐입니다. 맞죠? 이 근본 문제가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가문 속에 오래되게 숨겨졌던, 숨겨진 오래된 문제가 여러분의 상처로 각인되어 있다가 틀린 생각으로, 상한 감정으로, 마음의 원한과 분노로, 슬픔으로 몰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실패, 모든 그 부분을 무너뜨리도록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그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고 현실을 잊고 막연한 허상에 도취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고 보면은. 자, 그리고 당연히 육신 문제, 삶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매매, 장사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성전에서 복음 듣고 내가 살고, 복음 듣고 또 다른 사람 살리고, 이방인이든 불신자든 살아나는 현장이 성전이어야 되겠죠. 예수님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복음 들고 살아날 수 있는 현장에서 매매, 장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돈을 바꿔주고 있어요. 환전하고 있어요. 왜냐? 바깥에서 쓰는 돈을 성전에서 쓸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쓰는 성전 세겔이 있어요. 그거를 바꿔주면서 환율을 취득하고 있어요.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경제를 장악할 만한 머리가 돌아가요. 지금도 달러를 미국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내 찍어내기도 하고 들깨 찍어내기도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자주 유지합니다. 이게 옛날 습관이라 안 좋은 습관이라. 또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 팔고 있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내는요, 탐심. 속내는요, 자기의 정욕. 그 속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아세라를 숭배, 풍요와 다산과 성공의 신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법을 가지고 속의 내면은 세상 신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둘러엎었어요. 다 쫓아냈어요. 성전에서 이거 갖고 다니지 마. 쫓아냈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다. 이곳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고아들, 이방인들, 당시 노예 같은 압제받는 자들, 가부, 어느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이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돈안 되는 사람들이 고아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복음 전할 수 없는 불신자 전도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맞죠?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 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강도의 굴 올려 보이더냐? 너희가 장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성공을 정욕을 이루는 그런 현장으로 보이더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무슨 얘기죠? 이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는 자, 제사장, 제사 지내는 자, 이들은 성전의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소득 말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들은 이 성전 내 제사와 이 장사가 자기의 아주 짭짤한 그런 장소입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 그 속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말씀에 입법된 거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죽여야겠다 저거. 선지자 그리스도 나 말고 필요 없어. 우리의 이득을 주는 것을 빼앗아가는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저분 예수님입니다. 참 전도자의 발걸음은 귀합니다. 했는데 다른 한 마음에서 흑암이 귀에 속삭입니다. 던져버려라. 전도자를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속여서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줄,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줄을 놓으라고 말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전도자 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 보고 아닌 다른 우상이잖아요. 그걸 전도자가 얘기를 하면 맞는데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앞에 서기 무서워. 자꾸 들킬 것 같아. 자꾸 기둥 뒤에 앉습니다. 방송실에 저 요한이 한 자리에 눈안 마주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꾸 내가 들켜. 제가 전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지하는 게 아니라 전더 했어요. 그걸 더 했다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예수님이 뒤에 장에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이 하인들에게 포도원을 농사를 하라고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멀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소출을 내놔라 하니까 자꾸 때리고 쫓아내고 때리고 쫓아내고 하다가 이 소출을 안 갖다줘. 그러니까 이 주인 생각에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을 보내면 그 나의 아들이니까 존중해서 그 벌은 매상을 보내지 않을까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이 멍청한 하인들이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주인이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겠느냐. 이게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비유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께서 모퉁이 돌을 뭡니까? 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서기관들 발신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나 무리들 들어서 못 잡습니다. 이들 성전에서 나온 다른 이득 때문에 예수를 죽일라 해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죽일라 해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 박살냅니다. 지금 그 성전의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습니까? 우상 신전이 쓴게서 있습니까? 모스크 사원이 서 있죠. 근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쓴 거예요. 우상 신전. 벽이 조금 남아서 저쪽에 그걸 통곡의 벽이라 합니다.
지금도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게 성전이 아니다.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시니라.